여러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혹시 활주로에 쓰여 있는 숫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숫자의 의미 혹시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제가 오늘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천공항에는 두 개의 활주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활주로마다 끝에 두 자리의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한쪽은 33이라고 쓰여 있고 반대쪽은 15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로 이 숫자는 파일럿이 이륙과 착륙을 할때 참고해야 되는 비행기의 방향, 방위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요. 파일럿은 방향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쓰기보다는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숫자를 사용해요. 세 자리 숫자를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000 또는 360으로 기준으로 놓고 이를 마그네틱 노스라고 하고요. 전체를 360도로 쪼개서 총 360도의 방향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주로의 숫자는 이세 자리 숫자를 올림이나 내림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고 맨 뒷자리 수를 제외한 앞에 두 숫자를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 활주로를 보았을 때 북북서쪽을 가리키는 런웨이의 시작 부분에는 33이라고 쓰여 있고 그와 180도 정반대를 가리키는 활주로의 반대쪽 시작 부분에는 15라고 쓰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대부분의 큰 공항에는 여러 개의 활주로가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가 같은 활주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왼쪽 활주로에는 L, 중간 활주로에는 C, 그리고 오른쪽 활주로에는 R이라는 표기를 같이 해서 혼동을 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활주로에 숫자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북극, 북극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북극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지구본에서 가장 위쪽에 해당하는 Geographical North고요. 그리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North인 Magnetic North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꼭대기라고 할수 있는 Geographical North는 바뀌지 않는 거에 반해서 이 Magnetic North는요,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파일럿은 이 Magnetic North를 기준으로 삼아서 방향을 얘기하고 그리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Magnetic North가 조금씩 조금씩 바뀔수록 활주로가 가리키는 방향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다른 숫자로 써야 될 때가 되면 33 대신에 34 아니면 32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비행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주저없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인천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의 활주로 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밑에 코멘트에 공항 이름과 그리고 활주로 숫자를 적어서 다른 분들도 알수 있게 공유해주세요. 하나여행자 수지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비행과 관련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되는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주저없이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항공과 관련된 컨텐츠를 더 보고 싶다 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하늘여행자 곱하기 날라리 검색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항공과 관련돼서 업데이트하는 컨텐츠 또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guys. Bye bye.